용사의 혼은 불변의 존재이니 나의 용사여 드디어 오셨군요. 신성 동맹의 전사들은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네. 사랑이란 대체 어떤 걸까요? 저도 사랑이란 걸 해보고 싶어요. 공주로 태어났지만 저는 항상 평민처럼 순수한 사랑을 꿈꿔왔어요. 승리를 위해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게서 마법 수업을 받아보는 게 어때?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니 오직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네. 악은 영원히 정의를 이길 수 없네. 여기는 정말 무서워. 여기는 정말 무서워. 누구, 날 도와줄 사람 없을까? 땅에 구멍을 뚫어서 이 광산의 보물을 전부 캐낼 수만 있다면! 예언의 시작이군요. 분노의 검으로 추악한 영혼들을 모조리 박살낼 것이다. 폭풍이 몰아치니 너의 분노를 마음껏 펼쳐라.
폭풍이 몰아치니 너의 분노를 마음껏 펼쳐라. 분의 기율이 엄하지 않으면 장차 큰 화근이 될 수 있네. 세상을 구할 새로운 마법 에너지의 연구가 거의 끝나가네. 심상치 않은 진정 거대한 어둠이 몰려오고 있네. 명예와 은총은 함께하지. 무고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제 모든 걸 내놓을 수 있어요. 설령 신의 영광이 무고한 이들을 보호할지니. 신의 영광이 무고한 이들을 보호할지니 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네. 이를 위해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 심지어 목숨. 너의 존재는 이제 이곳에는 미중의 강철 같은 의지가 영원하니 신의 영광을 지킬 것을 죽음으로 맹세한다. 위험한 곳일수록 수익률이 좋죠. 위대한 상인은 위대한 전사처럼 용기가 필요해요. 내 손의 화살이 마물의 심장을 뚫을 것이다. 내 손의 화살이 마물의 심장을 뚫을 것이다. 대체 어떤...